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독일에서 뛰어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아이오닉5가 유수의 자동차들을 제치고 2022 독일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지코티 심사위원은 실용성, 주행 성능, 혁신성, 시장 적합도 등을 기반으로 실차 테스트와 분석을 통해 차량을 평가합니다. 독일 올해의 차 선정은 올해 독일에서 출시된 신차 총 45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선정된 후보 차종을 제치고 아이오닉5가 최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 차종은 콤팩트 부문 푸조 308, 프리미엄 부문 기아 EV6, 럭셔리 부문 아우디 이트론 GT, 뉴 에너지 부문 현대차 아이오닉5, 퍼포먼스 부문 포르쉐 911 GT3입니다. 독일 올해의 차 심사위원이자 주최자인 젠스 마이너스는 아이오닉5는 유니크한 디자인, 에너지 효율성, 주행의 즐거움 등 모든 평가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할 만큼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히 아이오닉5의 순수 전기차 운영 콘셉트와 배터리 기술은 획기적이고, 아이오닉5가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전기차로서 선두권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콜 사장 현대차 유럽법인장은 경쟁이 극심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이루어낸 이번 아이오닉5 수상은 현대차의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 내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 우수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갖춘 제품인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아이오닉5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미래 전동화 전략과 비전을 선도하는 모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이오닉5가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은 출시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전 세계적인 호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이오닉5는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익스프레스의 뉴카 어워드에서 2021 올해의 차, 중형 업무용차, 프리미엄 전기차 3개 부문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오닉5는 영국 탑기어의 일렉트릭 어워드와 카 디자인 리뷰,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다양한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유럽 내에서 최고의 전기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 프라임 경제 노병우 기자의 현대차 아이오닉5 관련 기사였습니다.